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같이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성재입니다.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자, 오늘의 백업무비는 한여름의 축제, 뮤지컬 영화입니다. 요즘 뭐 더위 때문에 굉장히 심신이 지치고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이럴 때 시원한 춤과 노래들로 이 무더위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영화 두 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백업무비는 아바의 명곡들로 수놓은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지금 이 편이 개봉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편을 보시기 전에 꼭 백업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백업무비는 아카데미 6관왕에 빛나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무엇보다 라이언 고슬링과 그리고 엠마 스톤의 환상적인 케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영화죠. 네, 그럼 그리스의 여름 풍경을 담아낸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아, 메릴 스트립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아만다 사이프리드 영화 찾아줘. 그리스의 한 작은 섬에서 엄마 도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피. 그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죠. And I found it. Stop it! 어느 날 소피는 우연히 엄마의 옛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아빠로 추정되는 새 남자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Even if you fail. 큰 결심을 한 그녀는 세 명에게 모두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죠. 드디어 결혼식 전날. Hi. 초대에 응한 아빠 후보 3인이 도착합니다. You are expecting us. Oh my god. Yes. 옛 연인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된 엄마 도나는 멘탈 붕괴 직전이죠. 소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추측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So who is your dad? Sam, Bill, or Harry? I don't know. Oh my God. 과연 그녀는 진짜 아빠의 손을 잡은 채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을까요?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네, 이 영화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인데요. 원작 속의 음악과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해놓고 있는데요. 아바의 명곡들이 빛나는 뮤지컬 영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맘마미아에서는 아바의 주옥같은 명곡들이 무려 18곡이나 등장합니다. 지중해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로맨틱한 스토리가 최고의 콜라보를 이뤄내는 거죠. 맘마미아의 전체 스토리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소피가 진짜 아빠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부터 아바의 명곡인 I Have a Dream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주인공 소피가 자신의 아빠 후보 세 명에게 편지를 보내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피 역의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오디션 당시에 이 노래를 불러서 단박에 캐스팅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그야말로 엄마의 옛날 남자친구를 한꺼번에 초대를 하는 만행 아닌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뭐 그야말로 대담하고 귀엽고 상큼한 매력에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 영화에 정말 소피라는 캐릭터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아빠 후보 3명으로 등장한 배우들 역시 정말 쟁쟁하죠. Where are those happy days? They seem so hard to find. 007 제임스 본드의 대명사 피어스 브로스너는 부드럽고 로맨틱한 남자 샘 역을 맡았고요. Hey there. You guys need a ride to Calgary? 스웨덴 출신의 배우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몸과 비를 통해서 남성미 넘치는 매력을 선보였죠. 그리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를 외치던 킹즈맨의 해리 역으로 유명한 콜린 퍼스. 이 영화에서도 이름 해리입니다. 특히나 콜린 퍼스는 첫 번째 뮤지컬 도전에 자신의 숨겨진 기타 실력까지 뽐내게 됐는데요. Walks along the Seine, laughing in the rain. Our last summer, memories that remain. 이 새 남자의 노래를 통해서 소피는 엄마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죠. 그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리스의 정말로 아름다운 풍광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은 바로 메릴 스트립인데요. 이 메릴 스트립의 수많은 필모 그룹회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딸 때문에 한꺼번에 세 남자를 만나게 된 그녀가 젊고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댄싱 퀸을 부르던 모습은 압권이죠. 아바의 베니 앤더슨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업으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나는 춤과 함께 온 마을을 축제의 분위기로 몰아넣었죠. 맘마미아의 출연 배우들은 촬영 두 달 전부터 합숙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아바 멤버들에게 춤과 노래를 배우면서 아주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원작 뮤지컬에는 없던 노래가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When All Is Said and Done이라는 곡인데요. 메릴 스트립과 피어스 브로스넌의 듀엣으로 편곡되며 로맨틱하면서도 애절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아바의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명배우들의 멋진 연기 앙상블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화 맘마미아 꼭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LA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아낸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지금 만나보시죠. 아리아, 엠마 스톤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라이언 고슬린 영화 찾아줘. Two options. You either follow my rules or follow my rules. Capisce? Thank you. I can do it a different way. No, that's fine. Thank you very much. 낭만과 판타지로 가득한 도시 LA. 이곳엔 배우 지망생 미아가 있습니다. 매번 오디션에 탈락하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죠. 어느 날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의 피아노 연주에 매료됩니다. 그렇게 미아와 세바스찬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꿈을 열렬히 응원하죠. So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ule,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nna do? I'm gonna have my own club. 그 덕분에 용기를 얻게 된 미아는 직접 쓴 대본으로 1인극 무대를 준비해 나가는데요. 반면 세바스찬은 가난의 벽 앞에서 자신의 꿈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대중음악 그룹의 멤버로 합류하죠. 미아는 그가 영원히 꿈을 잃게 될까 두려워집니다. Do you like the music you're playing? I don't know. What are you doing? No, if you were happy. Why are you doing?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관계까지 소원해지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꿈과 사랑 모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는 국내에서 개봉된 외화 중에서 무려 세 달 이상 극장에서 걸려 있었던 작품인데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영화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80부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뒤흔든 영화이기도 한데요.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미술상, 주제가상, 음악상 이렇게 아카데미 6관왕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객과 그리고 평단 모두를 사로잡은 라라랜드의 백업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데이미언 셔젤 감독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는 이미 전작인 위플래시를 통해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과 음향상, 편집상까지 이미 3관왕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던 감독인데요. 이번 작품인 라라랜드를 통해서는 아카데미 최연소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그야말로 데이미언 셔젤 감독과 음악이 만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 영화는 시작부터 완전히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들로 꽉 막힌 LA의 고가도로에서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흥겨운 노래에 몸을 맡기죠.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한편의 뮤지컬 무대를 선사합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심지어 주말에 차량을 통제하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서 역대급 오프닝 씬을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방송 쪽에 계시는 이제 PD랑 몇 명 이제 뭐 카메라 감독님 분이랑 같이 봤거든요. 다들 하는 얘기가 이거 도대체 몇 번 찍었을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 실제로 고속도로 세트를 지어놓고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죠. 네, 아카데미 촬영상 수상의 가장 큰 기여를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서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여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미아 역의 엠마 스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배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을 했죠. Where's that? Your script? It's a play. 엠마 스톤의 얼굴, 눈빛, 표정, 춤, 노래 모든 것이 캐릭터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는데요. 특히나 친구들과 함께 파티장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매력이 아주 도드라졌죠. 저는 많은 장면 중에도 엠마 스톤이 홀로 오디션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Whenever you're ready. She captured a feeling. Sky with no ceiling. The sunset inside a frame. 주인공의 세밀한 감정을 묘사한 엠마 스톤의 노래 그리고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는데요. 원테이크로 촬영된 현장에서 그녀가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 또한 놀라웠습니다. Here's to the ones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남자 주인공인 라이언 고슬링 역시 원테이크 촬영과 더불어서 직접 라이브 노래를 선보인 장면이 있죠.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다리 위에서 쓸쓸히 휘파람과 함께 부르던 이 노래. 감미로운 멜로디에 서정적인 가사가 더해진 시티 오브 스타즈는 전 세계의 여심을 저격했죠. 전혀 안 돼요, 저는. 오,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만 단발마처럼 단발마. 네, 그런데 그에겐 휘파람과 노래 실력만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연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피아노도 잘 쳐요. 아, 그렇죠. 네, 원래 그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대역 없이 모든 피아노 연주 장면을 직접 소화해냈죠. 심지어 손가락만 나오는 장면까지도 모두 그가 연주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 배우들인데요. 자,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 이 둘의 환상적인 케미로 숱한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This could never be. You're not the type for me. Really? And there's not a spark inside. What a waste of a lovely night. 그 중에서도 석양이 지는 언덕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장면이 정말 압권이죠.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탭댄스를 선보였는데요.
특히나 그들의 뒤로 펼쳐지는 푸르스름하고 신비로운 하늘색은 결코 CG가 아니었습니다. LA의 매직 아워라고 불리는 특정 시간대를 두고 며칠의 촬영을 거쳐서 탄생된 장면이었죠. 자, 이를 포함해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음악상에 빛나는 명곡들이 영화에 꽉 차 있습니다. 라라랜드, 이 영화를 BTV로 감상하시는 내내 정말 LA의 매직아웃를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한여름의 축제, 뮤지컬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들을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귀를 기울이면 명장면 뭐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맘마미아에서 귀를 기울이면 명장면은 메릴 스트립이 Sleeping Through My Fingers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The feeling that I'm losing her forever And without really entering the world 딸 소피의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 도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That funny little girl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 I try to capture every minute 그녀는 곧 자신의 품을 떠나는 딸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추억으로 남겨가죠. 모녀의 따뜻한 사랑에 귀 기울이게 된 명장면입니다. Sometimes I wish that I could freeze the picture and save it from the funny tricks of time slipping through my fingers. 슬리핑 스루 마이 핑거스라는 얘기가 이제 손가락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내 곁을 떠나는 딸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어떤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는 아바의 멤버 중 실제 과거 부부였던 비오른과 아그네사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하죠. 자, 이번엔 영화 라라랜드의 귀를 기울이면 명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의 플레인타리움이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천문대에서 낭만적인 데이트를 하던 미아와 세바스찬. 두 사람의 눈앞에 눈부신 별빛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맨틱한 선율과 함께 둘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되죠.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우아한 왈츠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판타지로 점철된 영상미와 주인공들의 러브스토리가 마법 같은 순간을 완성시킨 명장면입니다. 왜 영화 속의 명장면을 볼 때 왜 순간 거기로 빨려 들어간 듯한 그런 그 기분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저 그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중 부양을 한 채로 왈츠를 선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춤을 소화했다고 해요. 뭐랄까요? 환상과 현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낸 감독의 연출 또한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백오무비 한여름의 축제 뮤지컬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판타지를 넘나드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